지금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왼쪽 측면 윗백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방향전을 한 번에 잘 연결됐어요. 잘 이광진 시도했습니다. 이광진 쪽으로 이광진의 와요, 이광진 슛! 대상 슛! 제리치 골! 선제골! 제리치가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9분으로 가는 시점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1대1 앞서는 경남입니다. 크니모트의 반대 전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이강인 선수도 지체하지 않고 들어오는 제리치에게 제리치가 침착하게 퍼스트타치 위해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즌 9호 골, 경남으로 와서는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리치 선수입니다. 일단 이강진을 향한 크니모토 선수의 대각선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이강진 네. 선수도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들어오는 제리치에게 제리치가 퍼스트 타치 이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옵사이드 선언이 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오른발 크로스 살짝 뒤로 빠졌는데 가슴 트래핑 이후에 깔끔하게 성공시키고 있는 제리치. 이강진 선수의 크로스 좀 칭찬해주고 싶고 일단 앞쪽에서 룩 선수가 수비수를 두 명을 끌어당겼던 모습들이 제리치에게 완벽한 찬스. 네. 제리치도 정말 이 위치에서는 침착하게 마무리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김승규를 이겨내고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김정구 감독이 들고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른쪽 이광진을 활용한 크로스.